청주 아파트 분양 시장에 올 들어 첫 1순위 청약 미달이 나왔습니다. 열기가 식었다. 일시적 조정기다. 아직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양일 기자입니다. 어제 청약이 들어간 청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1순위 청약 결과 0.55대 1. 올해 청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2순위로 넘어가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나 아니면 이제 대출 금리 조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쉽게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지. 아파트 과잉 공급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던 청주의 아파트 분양 열풍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아파트들도 실제 계약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CO보다는 투자가 좀 많이 뛰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100만 원에든 200만 원에든 300만 원에든 돈이 남기는 것에 자기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다만 1순위 청약 미달 아파트가 옛 청원 지역이어서 도심과 차이가 있다며 2, 3순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서지구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 뒤첫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진 만큼 섣불리 청약 열기가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